힘들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년이라고 헬스장 가서 아름다운 몸매 만들어야겠다, 멋진 몸매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들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헬스장에 가면은 이렇게 수많은 머신들이 있죠. 근데 앞에 보신 것처럼 머신이 잘못 사용하면은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 마음 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이게 내가 잘못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막 비웃을까봐, 쟤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까봐 뭔가 부끄러워서 이제 러닝머신만 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트레이너한테 물어보자니 왠지 그 PT 그 영업 당할까봐 두려워서 괜히 못 물어보고 이럴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런 거 안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머신 사용법, 헬스장 처음 갔을 때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셔야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걱정할 시간에 여러분들 덤벨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매에 조금이라도 빨리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믿고 이 비디오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운동하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레그프레스예요. 꿀벅지 만들어주는 운동이고요. 자, 뒤쪽에 보면 원판이 보이실 텐데요. 그 원판을 자신의 다리 힘에 맞춰서 앞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 뒷부분에 보시면 저렇게 의자 높이를 조절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의자가 너무 높으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또 너무 낮으면 뒤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안 아프면서 내 몸이 고정이 잘 되는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리에 앉은 다음에 옆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을 거예요. 발로 발판을 힘차게 밀고 이 손잡이를 풀어주고 운동을 하시면 돼요. 프레스를 마치면 아까 풀었던 손잡이를 다시 잠궈주시면 이렇게 발판을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참 쉽죠? 자, 이번에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만들어주는 레그 컬이에요. 보시면은 제 발쪽에 본인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핀을 빼서 아킬레스건 쪽으로 위치시켜주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 후에 여기 있는 무게 조절 핀을 빼서 내 다리 힘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레그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운동은 다리 앞쪽 근육을 만드는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의자 뒤쪽으로 보시면 내 허벅지 길이에 맞게 의자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허벅지 길이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앞쪽에는 레그컬과 마찬가지로 다리 길이에 맞춰서 조절 가능한 장치가 있는데요. 발목 위에 위치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내 몸에 맞도록 레그 익스텐션을 조절한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그 익스텐션 렛츠 기릿! 자, 이번 운동은 어시스트 풀업 딥스 머신이에요. 자, 저렇게 몸을 지탱하는 판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핀으로 무게를 정하는데요. 이 머신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무겁게 할수록 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까 내려놓은 발판에 무릎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자, 위쪽에 있는 발을 잡으시면 등 운동인 풀업을, 아래쪽에 있는 발을 잡으시면 가슴 운동인 딥스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머신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운동은 케이블 로우 머신입니다. 자, 저런 식으로 도구를 끼는데요. 내가 원하는 그립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핀을 이용해서 나에게 맞는 무게를 선택해주시면 세팅 끝! 자, 이번에는 케이블 머신인데요. 이 케이블로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핀을 뽑아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이런 식으로 높이를 설정해주세요. 이 케이블 머신도 다양한 그립이 있는데요. 목적에 맞게 원하는 그립을 설정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핀을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무게만 설정해주면 케이블 머신도 준비 끝! 다양한 운동을 해볼까요? 머신은 스쿼트 렉 설정하는 법입니다. 저 바 거리를 뽑아서 자신의 키에 맞도록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발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쿼트나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저 반은 안전바라고 해요. 저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스쿼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있음으로써 혹시나 넘어져도 저렇게 바가 걸림으로써 큰 사고가 안 나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은 벤치 사용법입니다. 이 벤치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벤치를 옮길 때 이런 식으로 힘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쪽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는데요. 그걸로 슬쩍 들어서 바퀴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목적에 따라 핀을 뽑아서 등받이와 의자 높이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벤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잠깐 보고 갈까요? 다음 운동은 가슴 운동인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바가 가슴 조금 밑쪽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자신에게 맞게 조절해주세요. 그런 다음 핀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무게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체스트 프레스 같이 보실게요. 자, 마지막 머신은 팩텍플라이 리어델트 머신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핀이 있어요. 이걸 뽑아서 목적에 맞도록 조절해주세요. 핀을 앞쪽으로 설정하면 가슴 운동, 뒤로 설정하면 어깨 뒤쪽 운동이 됩니다. 그 후에 핀을 이용해서 무게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운동하는 거 보실게요. 자, 대표적인 머신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거 위주로만 해도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재생 목록에 1분 5X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굉장히 짧게 설명해놓은 그런 동영상이니까 그걸 참조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루틴이나 초보자들이 어떻게 처음에 운동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아무튼간에 여기 뜰 거예요.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몸매 만드실 수 있고 멋진 몸매 만드실 수 있어요. 힘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누르자.